Times. 네, AZ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아 이탈리아에서 날라온 아주 뜨거운 남자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진 기타리스트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탈리아계라서 인물이 좋네요. 네, 잘생겼어요. 헤어스타일 기가 막히네요. 네, 잘생겼고 이름 자체가 이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네, 루카 만토바넬리. 만토바넬리. 네, 만토바넬리. 클래식 음악 하실 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어렸을 때 클래식 기타도 쳤었고요. 아. 워낙에 음악적인 이제 센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목관도 하고 정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악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루카 만토바넬리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팔로워가 현재 1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딱 10배네요. 짧은 그런 영상들 넘기다 보면은 정말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게 여러 장르를 구사하고 여러 테크닉들을 구사하는 정말 말 그대로 맞는 기타리스트다 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테크니션입니다. 그 잠깐 봤더니 좀 어떤 스타일이냐고 좀 쉽게 설명드리냐면 마이클 애틀리 같은 느낌도 있고 거스리고 반의 느낌도 나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고전이면서 교과서 같은 기타리스트죠. 스티브 로카스의 영향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기타리스트들이 굵직굵직하게 좀 보입니다. 다양하게 연주를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보면 테크닉적으로도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피킹 사용해서 레가토 플레이도 엄청 잘하고 풀피킹 이용한 플레이 뭐 그리고 리듬 스타일의 막 이런 리듬 기타나 정말 다양한 장르를 전부 다 잘하는 그런 기타리스트고 딱 손이 기타 잘 치게 쭉쭉 뻗은 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83년생이에요. 그 만토바넬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친구야 우리나라 이겼다. 우리나라한테 발렸어. 너 한국 싫어하지 그지? 그때 또띠형 울었지. 또띠형 울었죠.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한 10년 있다가 이태리 출장을 갔습니다. 직원분들 데리고 한 4명이 출장을 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을 안 받더래요. 아.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랬더니 한국인들이랑 그러니까 뭐 동양인 차별 이런 것도 아니라 코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안 받는. 그냥 한국이 싫어서. 아니, 우리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보니까 지금도 그 왜 여행 유튜버들이 한 번씩 이탈리아 가서 여전히 한국인한테 약간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게 많이 느껴지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그 축구적인 거 왜냐하면 또 이제 김민재도 갈 거니까. 갈 거니까. 근데 그래도 2002년 월드컵은 지금도 못 잊는.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빡쳤으면 바로 2006년에 우승을 해버리냐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이탈리아인한테 그 게임인가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토바넬리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정말 뛰어난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기타리스트 얘기죠. 네, 기타리스트 얘기였어요. 네, 루카 만토바넬리는 잼트랙 센트럴에서의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뭐 거스리고반도 여기서 뭐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잼트랙 센트럴은 따로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잼트랙 센트럴 사이트 jtcgita.com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에요. 네. 또 이게 아재는 아니죠. 아재는 아닌데. 네. 근데 사실 뭐 아재죠. 아재죠. 뭐, 뭐 느낌으로 보자면은 막 포르투나 픽업 사용해 있으니까 네. 네. LM1이고요. 모델명은 루카 만토바넬리 1입니다. 298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8.5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5+2mm, 12프렛 뒤뜰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의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넥 사용하고 있고요.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입니다. 곧도 MGT 락킹 머신 헤드의 너트는 본너 42mm, 지판은 로즈우드의 아발론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로 228mm에서 305mm까지 가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포르투나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싱싱싱으로 구성이 된 굉장히 스트랩적인 사운드의 네. 모델입니다. 원 볼륨 원 톤의 원 블렌더 5A 픽업 셀렉터 달려 있고요. 브릿지는 고도의 T1702B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5단 셀렉터 들려드리고 블렌더니까 좀 요건 좀 자유롭게 좀 써볼게요.
뭐 이거는 오. 4단이 좀 많이 두터운데? 그러네요. 어. 좀 더 약간 얇게 얄쌍하게 나와서 벨톤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텁네요. 2단은 어떤가요? 2단은 2단은 괜찮았죠. 어 근데 2단도 무게감이 좀 있네요. 네. 생각보다 하프톤이 다 좀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5단보다는 4단이 그래도 그래도 조금 가볍네요. 네네. 마샬로 가볼게요. 어, 이거 왠지 마샬에서 지글지글 탈 것 같은데? 그죠? 어, 정말 자글자글하네요. 그죠? 이게 지금 풀이 더 낮추면 꺼져요. 응. 이게 픽업이 세네요. 세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좀 가능하겠네요. 야, 아무래도 레가토, 예, 레가토 플레이 손 이제 왼손에 힘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치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고, 예, 테크니컬한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드라이브를 살짝 걸더라도 좀 서스테인이 좀 길게 좀 갈 수 있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이게 오우 세다. 오우. 픽업 세 개가 다 세. 오 얘는 진짜 오, 중간도 질질 타고 그죠? 세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재 옛날 버전들이 처음에는 네. 이제 하이페리온 덩컨의 하이페리온으로 아, 이제 맞다. 나오다가 아. 나중에는 이제 포르투나로 포르투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르투나가 제일 많이 사용된 게 보통은 험싱싱 모델로 네. 많이 사용이 됐었고 이제 그 다이나믹스 9 같은 그런 조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기타는 아재의 기본적인 그 포르투나 감성은 따르되 좀 더 심플하고 어, 다이나믹스 9 이런 거 없고 좀 더 강렬한 느낌, 좀 더 좀 후끈한 느낌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샬로 한번 바꿔주시네요. 오, 마샬로 가겠습니다. 요 블렌드를 쓰니까 좀 아까보다는 좀 산뜻해지죠? 산뜻해지네. 네. 다시 펜드로 가보겠습니다. Yeah.
하이브리드 피킹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좋다. 이게 마샬의 사실 그 가격도 괜찮고 이 연주하는 영상을 봤을 때는 솔직히 약간 좀 내심 그 조금 더 그 본명적인 거 우리가 우리 예전에 그 팬더에서 했던 링컨 형님 시그네처처럼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개성이 좀 많이 강한 기타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확실히 드네요. 좀 매콤하고 불맛나고 자글자글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 정말 많이 매콤하네요. 네, 많이 매워요. 많이 매워. 매운 계열로는 네. 약간 딱 했을 때 그러니까 범용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한데 그죠? 정체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요리에 다 쓸 수 있는데 모든 요리가 다 매워지긴 해. 아~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좋네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양식집에서 먹는 스파게티 뭐라 그러죠? 나폴리탄 스파게티. 아, 케 참는 거? 네. 네. 나폴리탄 스파게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게 이탈리아로 연결하셨군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인우 형의 말에 좀 그걸 들어서 저희가 참 라면을 많이 먹는 민족이고 라면의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 이 라면 중에서도 열라면. 근데 열라면에 고춧가루를 더 뿌린 고춧가루 뿌린 열라면.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매운맛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한 주평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탈리아 감성이니까 페페론치노 스트레트 이렇게. 아, 그렇죠. 네. 아주 이탈리아 음식도 매워요. 살짝 맵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 77.6점. 이런 게 이제 뭐 그 전반적으로 네. 다 잘 나온 좋은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수의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운드도 거의 30점, 29점 후반에서 30점까지 이렇게 높은 수준의 포진에 있고 가성비가 16, 16, 18, 편의성은 16, 16, 17, 디자인 16, 16, 17. 뭐 하나 꽈락 없이 전부 다 네. 그렇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총점은 평균 점수는 77.67. 아주 좋은 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전천후 어떤 포지션에서 뛰어도 되는 예.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험싱싱이었으면 조금 더 더 뭐 범용성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무게도 가벼워서 예전에 선생님하고 리뷰하다가 말씀드린 건데 무게도 앞으로는 좀 가서 저기 유저빌리티에 넣겠다 했는데 3.34 가볍고 그래가지고 막 아름답게 생긴 기타인데 막 4.5kg 이러면 좀 까야죠. 까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는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루카 만토바넬리 또 멋진 기타리스트 한 명 알게 됐네요. 오늘 너무 이탈리아 때문에 축구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기타리스트 대단한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소칼 샤벨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Good.